평소 외근이 많은 최창겸 씨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 때문에 한 달 평균 주유비만 무려 50만 원이라는데 굉장히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주유비만 약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교통비 탓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기름값.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녀보지만 혹시 싼 게 빚이 떠? 한 줄기 의심 거둘 길 없으니.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싸다고 하면 기름 속에 또 뭐가 들어간 것도 같고 평소보다 빨리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의심이 가기도 해요. 의심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냥 믿고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섰다. 특명 착한 주유소를 찾아라. 이름하여 주유소 지킴이. 착한 주유소라는 것은 주유소에서 입구에서부터 출고에까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석유의 정품 정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판매 이력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정품 정량만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판매 현황 투명하게 공개, 관리되니 이곳이 바로 착한 주유소다. 먼저 공급사의 유류 차량이 기름을 싣고 오면 이때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네, 수고했어요. 인증받은 확실한 정품 기름에게만 입고를 허락하니 유류 차량의 철저한 신원 확인부터가 그 시작이다. 신원 확인 후엔 기름의 정량을 확인하라. PC에 급유 현황 전표를 등록하고 나서야 비로소 유류 주입구가 열리는데 드디어 깨끗한 정품, 정량의 기름이 들어간다. 다른 데보다는 좀 번거롭긴 번거로운데 일단은 정품 정량이 일단 기름이 들어가고 또 유사 석유가 이렇게 유통되는 걸 근절할 수 있고 급유를 했다고 다가 아니다. 이후에 판매 관리 역시 온라인 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니 ICT 기술이 융합된 그야말로 21세기형 착한 주유소 탄생이요. 믿고 계속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